이건 실화고요. 어렸을 적에 살던 동네에서 겪은 이야기를 그것을 바탕으로 쓰는 글입니다. 저는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잠시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. 동네 자체는 특이점이 없었으나 이시 문중인지 왕족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도시 주택가 한가운데에 공원, 공동묘지도 아닌 개인의 큰 묘지가 자리하고 있는 게 특징이었죠. 그래서 그런지 이 동네는 당시 가로등도 드문드문하고 주택가 치고 해가 지면 이상하리만큼 사람 왕래도 끊겨서 근처 구멍가게 한번 가기도 겁이 나고 으스스한 동네였습니다. 한 번은 어머니 친구의 형뻘되는 아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마지막 가는 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. 말인 즉슨 새벽에 깨서 물 마시러 냉장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무당이나 사극에서 쓰는 이상한 방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거나 어떤 여자가 엄청 크고 앙칼진 목소리로 쉴 새 없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자다가 눈을 떴는데 창밖에서 비추는 그림자가 조선시대 갑 모양 쓰고 있고 지게를 쥐고 지게 지팡이를 든 모양이었다고 합니다. 어린 마음에 무섭기도 하고 형이 장난치는 것 같아서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고등학교 이후 연락이 끊긴 그 형이 군 전역 후에 무병에 시달리다가 박수무당이 되었단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. 어린 시절부터 신기가 있던 형은 정말 무언가를 겪었던 걸까요? 그 외에도 유난히 그 동네는 동시에 가세가 기울거나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. 제가 사는 곳이 빌라였는데 앞집 중년 아주머니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고 윗집, 당시 고등학생 누나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고 그 밖에 사업 실패로 야반 도주도 하고 멀쩡하던 어르신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등 우연의 일치치고는 동시다발적으로 동네의 흉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.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집은 큰 탈 없이 집을 팔고 동네를 나왔지만 저희 집을 산 집 어르신께서 일주일 만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돌아가셨다더군요. 얼마 전에는 어릴 적 친구들과 술자리 후 우연찮게 그 동네 앞을 지나는데 친구들 중 한 녀석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. 야, 저 능날이다. 저 묘지, 저서 이상한 거 봤다. 완전 화난 대낮이었는데 어릴 때 민규놈이랑 잠자리 잡겠다고 그 저 능 안에 들어가서 놀고 그랬는데 들어가기 전에 능 위에 검은색 한복인지 드레스인지 뭐 그런 거 걸친 얼굴 창백하고 입술이 시커먼 외국인 남자 그리고 외국인 여자가 서서 웃고 있는기라. 근데 더 골 때렸던 게 뭔지 아나? 왕릉 입구도 들어가기 전이고 거리상으로도 몇백 미터는 됐는데 와, 그게 바로 정면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더라니까. 내가 오죽하면 지금까지 인상착의가 기억나겠냐. 그리고 그것들이 다이가 다리가 없었다.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릴 적 기억과 안 좋았던 일들이 오버랩되면서 괜히 으스스해지더라고요. 정말 그 동네 그리고 능은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? 아니면 단순히 우연의 일치거나 수맥 같은 것이 흘러서 터가 쎘던 걸까요? 부끄럽지만 지금도 솔직히 늦은 밤 그 빌라와 동네를 혼자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습니다.